재벌 3세를 사칭하고 성별을 속여가면서 사기극을 벌인 전 청조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일상이 사기였다고 꾸짖었는데 전 씨는 재판 내내 오열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전 청조 씨는 지난해 11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는 15조 원 통장 잔고가 있다는 거짓말로 27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인 전 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재벌에 숨겨둔 아들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발표를 하자 지인들이 폭로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은 소설가 상상력도 뛰어넘는 막장이라며 일상이 사기라 양형 기준을 넘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남현희 씨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 내내 오열했는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총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조만간 남현희 씨도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